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HLB 뭐 오늘 요동이 좀 크게 치고 있죠. 쭉 크게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또 크게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. HLB 글로벌은 VI까지 걸었다가 지금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고 있죠. 자,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유는 전부 다 가짜뉴스 때문이다. 11시 26분에 또 조선비즈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냈죠. 가짜뉴스를 뿌려버리고 물량을 집어던져버리면 그뿐이죠. 그래서 흔들어버리면 어쩔 수 없이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거 뭐 어쩔 수 없죠. 우리 같은 힘없는 개인들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. 이 가짜뉴스로 털릴 때까지 네가 그래도 안 팔았다 이거지. 알았어. 내가 박살 내줄게. 그러고 이제 털릴 때까지 때리면 결국은 못 견디고 아파서 하다가 나 이제 나갈래. 미안. 나 지금 팔고 나갈게. 알았다. 그만 때려라. 이렇게 될 겁니다. 자, 진성주주만 데려갑니다. 진성주주들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월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FD 허가가 뭐 안 나는 거야 어쩌는 거야. 그 난단 얘기 안 난단 얘기야. FD 허가가 난단 얘기지. 알았어. 이렇게 이제 버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. 결국은 진성주주들만 남아서 과실을 아주 큰 과실을 가져가게 될 거다. FD 허가라는 이 재료는 엄청나게 큰 재료입니다. 엄청나게 큰 재료이기 때문에 이 과실도 정말로 클 수밖에 없다. 자, 3000단자 가짜뉴스 후에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3000단자 가짜뉴스 뿌리고 개인들 탈탈 털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물량 흡수해서 개인들 다 따돌리고 아주 축제를 벌이는 이런 상황과 아주 유사하게 지금 HLB 그룹 주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제 번호는 010-2218-8135니 함께 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혼자 가면은 뭐 빨리 갈 수 있겠지만은 함께 가면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겠죠. 자, 지금 뭐 정말 대단합니다. 우리나라 증시 정말 대단하죠. 회사에서 지금 해명을 한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가짜뉴스를 뿌려서 주가를 흔들어 버리고 있다. 자, 11시 26분에 가짜뉴스 뿌리고 올라가다가 가짜뉴스 가지고 박살내죠. 가짜뉴스 딱 뿌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끌어내려 버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전에 올렸다가 해명했죠. 올렸다가 다시 확 끌어내렸다가 다시 또 올렸다가 가짜뉴스 내고 다시 끌어내렸다가 네가 이래도 안 틀리는지 한번 보자. 안 틀리면 내일도 또 하면 되지 뭐.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시간 많이 남았죠. 12일이니까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또 계속 흔들어대고 그 다음 주 흔들어대고 뭐 흔들다가 갑자기 이제 시작해서 쏴버리면 그뿐이죠. 지금 파동을 좀 만들고 있는데 올라와서 그냥 여기서 계속 올라서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지 않고 올려서 파동을 고개 숙이는 파동을 만들어서 눌림목을 주면서 가겠다 이런 의지가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한 주 크게 오르고 지금 조정 좀 하고 있는데 자, 지금 보시면 자, HB 그룹이 지금 HB가 6%나 다시 하락을 하고 있고 글로벌은 상승 VI까지 걸었다가 지금 좀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죠. 차트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이 이유를 보면은 HLB 지금 신한은 사고 있죠. 근데 삼성은 던지고 있습니다. 이 세력들이 여기서 던지고 내가 받겠다. 신한하고 삼성 합치면 거의 뭐 한 17만 주 정도 되죠. 17만 주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그대로 받고 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주가를 내리겠다면은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보십니다. 이렇게 끌어내리게 되면은 요게 이제 단기로 보는 이 개인들 그리고 도저히 이거는 못 참겠다. 그리고 지금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. 나 회사 못 믿겠고 이게 맞는 것 같아. 이런 개인들이 주가를 보고 움직이는 개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. FD 허가가 나겠습니까? 안 나겠습니까? 지금 23.8개월짜리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될 텐데 캄넬이즈마베 생산시설 CRL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부분이 없어져 버렸죠. 이제 완벽하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FD 허가가 지금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7월에서 10월 사이에 신청이 될 거다.
그리고 신청이 되고 나면은 이르면 일주일 만에 허가가 날 거고 좀 늦어지면은 뭐한뭐몇 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겠죠. 자,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계속 2등급 제출 뭐 이렇게 해서 6개월간에 검토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. 그러니까 FDA가 서류 보안에 상당한 변경이나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2등급 재제출로 분류하고 6개월가량 검토한다. 단순 검토는 한두 달 정도 걸린다. 이렇게 돼 있죠. 지금 이거는 이 아스코에서 발표를 했죠. 추적 관찰해가지고 22.1개월이 아닌 23.8개월이다 보니까 자 이게 이제 2등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얘가 FDA가 지적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심각해 이런 게 아니죠. 업그레이드된 데이터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한 6개월간 검토 이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자 그렇지만 이런 뉴스를 뿌리니까 아 그렇구나 아 2등급 검토 추적 관찰 자료에 제출하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설득을 당하게 됩니다. 주가를 눌러버리면 주가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요 봐봐 그러니까 주가 이렇게 내려가잖아 내말 맞지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아 맞네 그러면 주가가 더확 내려갈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매도를 내가 하는 순간 다음 주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금 금방 될 건데 하고 갭 띄워서 올려버리면 또 그뿐입니다. 모르는 거다 지금은.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갭 띄워가지고 어디 뭐 헛소리하고 있어 이거 또 가짜뉴스 가지고 또한 거야 그러고 이제 올려버리면 되죠. 정세대표가 무슨 2등급 어쩌고 한대 정세대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? 안 했겠지.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제 HTV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.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죠. 정세대표가 정세대표 FDA 전문가인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뿌리고 있죠. 그러고 흔들고 있다. 자, 이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. 어쨌거나 단타나 단기로 들어온 또는 지나가는 나그네 수준의 이런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털고 갑니다. 어떻게든. 어떻게든 털고 가게 돼 있다. 3천원 제약을 보시면. 자, 지금 뭐 주가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쁘고 하겠지만 3천원 제약 보면은 여기도 똑같습니다. 가짜뉴스 뿌려가지고 박살내놨죠, 주가를. 이렇게 이제 올라서다가 여기에서 가짜뉴스를 냅니다. 4월 2일 날. 이 가짜뉴스를 내고 18%를 내려쳐버립니다. 그러고 또 계속 밑으로 밀어버리죠. 이게 가짜뉴스 아니야. 진짜야, 진짜. 이런 식으로 주가를 흔들어서 세뇌를 시켜버리죠. 그러고 주식은 이제 이렇게 눌러놓고 모으죠. 계속해서 못 버티는 개인들 어차피 나오게 돼 있다. 그 물량들 나오게 돼 있습니다. 그 물량들 싹 걷어가지고 이제 올릴 테니까 순풍수몰 여기서 올려버리고 또못 가는 척 하다가 올려버리고 못 가는 척 하다가 확 올려버리죠. 여기에서 가짜뉴스를 흔든 가격대가 11만 원인데 지금 20만 원이죠. 거의 두배 정도 올랐습니다. 그러고 이제 흔들고 나서 거의 9만 7천이니까 거의 10만 원 잡으면 지금 두 배가 올라죠, 두 배가. 그 직전 고점이 15만 원인데 지금 2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.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입니다. 근데 이 삼성전자 이때 당시의 뉴스를 보면은 자, 어떤 뉴스를 냈었냐? 자, 삼성전자 최대주주 매각설. 최대주주가 이거 삼성전자 팔고 튄다더라. 이렇게 가짜뉴스를 막 뿌린 겁니다. 유포자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했죠. 자, 이게 이제 2일날 나온 소식인데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.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? 삼성전자 입장에서는. 자, 그러고 이제 주가를 박살내고 있으니까 아닌데 이게. 그런데도 그러니까 3일 만에 20%를 하락시켜버리죠. 사업 진행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. 못 믿는다. 왜? 주가를 박살내 버리니까 주가를 믿죠. 주가를 믿는다.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주가를 계속 찍어 누르는 이 가짜뉴스 뿌리는 세력들은 힘이 좋습니다. 외국인들, 공매들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?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죠. 박살을 내버리는 흐름이 나와버리면 결국은 누가 다 손해 본다? 개인 투자자입니다. 개인 투자자.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다 털리게 되죠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만 보고 못 버텨내죠. 못 버텨내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
했는데 회사에서 전부 다 사실 무근이다 라고 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일리아바이오, 시밀러, 미오케아 불발, 미오특허 소송, 미오특허 등록, 무효 등 악성루머 모두 사실 무근이다 라고 하죠. 그러니까 이거 다 판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에 계약하려고 했는데 불발이 났다. 그리고 특허 소송 걸려가지고 힘들다. 그리고 특허 등록 무효화되고 있고 아주 난리가 났다. 이게 삼성전자 이제 곧 망할 거야. 이런 식으로 루머를 퍼뜨립니다. 자 이렇게 퍼뜨려버리고 여기에다가 또 최대주주 지분도 다 매각해버릴 것이야. 이런 식으로 무차별 가짜뉴스를 퍼뜨려버리죠. 그러고 이제 주가를 흔들어버리면 이게 누가 안 죽습니까 이거. 그럼 그렇지 뭐 K바이오가 뭐 그럼 그렇지 또 먹튀 하려고 했겠구나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찍어 눌러버리고 나 못 간다 이렇게 주가를 좀 컨트롤 해버리면 결국은 개인들은 못 믿는 개인들은 다 여기서 털려나가겠죠. 끝까지 버틴 개인들은 결국은 요 10만원까지 왔지만 두 배를 또 먹게 되는 거 23만원이었죠. 두 배 이상이죠. 두 배 이상.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은 밀어올려버립니다. 밀어올려버리죠.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 증시다. HLB가 지금 이런 부분을 당하고 있죠. 지금 당하고 있다. 근데 FDA 허가가 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졌습니다. 너무나도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건 정말 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.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 가짜뉴스를 뿌려가지고 가지고 온 물량 뭐 또 불법 공매 이런 거 통해서 막 집어 던져버리면 어쩔 수 없죠. 주가 내려가면 아 저게 진짠가 보다 설득당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믿음이 부족한 이렇게 또 FDA 허가가 날지 않을지 이런 핵심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결국은 털려나갈 수밖에 없다. 삼천당자처럼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굴곡해가지고 뭐 해서 이제 뭐 못 가는 척 하는 이런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면 개인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버텨내고 오히려 더 사서 그래 한번 해보자. 물량에 월급 받으면 더 사볼게. 이렇게 깡으로 밀어붙이는 이 사람들 깡을 어디에서 얻습니까? FDA 허가가 그래서 난다고 안 난다고 이런 배짱이 필요하죠.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치고 올라갈 때 아주 큰 수익이 나겠죠. 근데 이제 일부 대부분의 개인이겠죠. 일부가 아니겠죠. 대부분의 이제 개인들은 장기 강성 투자자를 제외한 개인들은 못 버팁니다. 이것도 여기처럼 이렇게 하면은 못 버티죠. 그래서 애비 이러면은 못 버티죠. 올라가면 다시 또 애비 하면 못 버티고 팔고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애비 하면 못 버티고 그러다 올려버리면 다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. 이 세력대 농간입니다. 세력대 농간. 자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. 자 지금 뭐 힘없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.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. 어쩔 수 없다.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얘들이 많이 털었다 싶어서 월요일날 만약에 여기서 내린 만큼 저 가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저걸 믿었어? 그러고 이제 뭐 15% 올려버리면 그만이죠. 나 바로 갈 거야. 그럼 그만이고 아니면 더 이제 흔들어서 탈탈 털어가지고 최대한 물량을 내가 다 뺏어 먹어야지. 그렇게 하면은 또 어쩔 수 없는 겁니다. 그러나 갈 방향이 어디다? HLB 최종적으로 상당히 위에 있겠죠. FDA 허가 사실 허가 같은 이런 상황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게 팩트답니다. 팩트다. 가짜뉴스 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막 흔들어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또 상당히 피곤하죠. 심리적으로 힘든 이런 또 시련을 주고 있는 상태이다. 다 버텨낼 때입니다.